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항공의 화입니다. 오늘은 DJI의 조종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기 쉽게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표시된 곳이 화면 거치대와 안테나이고 전원과 리턴 투 홈 버튼입니다. 스로틀과 엘리베이터입니다. 시동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원을 두 번 눌러서 켜주고 기체도 켜줍니다. 시동 걸린 사운드를 기다리고 LED 등으로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현재는 휴대폰이나 패드를 거치하지 않아서 LED 등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스로틀과 엘리베이터를 바깥쪽 대각선 아래로 당기면 보시는 것처럼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번엔 안쪽 대각선 아래로 당겨보겠습니다. 똑같이 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조종기 좌측 상단부인데요. 자세 변환, 동영상 녹화 버튼, 카메라 조정 다이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측 상단은 기능 비행 정지 버튼, 카메라 설정 다이얼, 셔터 버튼, 머리 부분은 예비 포트, 모바일 연결 장치, 하부는 DJI 고포 앱을 통해 사용자가 설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DJI 고포 앱을 실행하고 연결해줍니다. 연결하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터치함으로써 주변의 채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곳을 통해 상세 설정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자동 상태로 사진이라거나 정지 영상을 촬영하는 데에는 좋지만 이동하면서 촬영 시에는 밝기가 자동 조절되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M을 터치하시면 조리 개각과 ISO를 통해 감광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상의 화질부터 색 보정까지 가능하고 동영상 크기에 들어가시면 4K, 2.7K, 1080p, 720p 등 화질 조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FPS 값을 조정 가능합니다. FPS 값이 높을수록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동영상 파일 형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사선 수를 조정하는 곳이고 화이트 밸런스에서는 색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면의 느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표시는 환경 설정인 거 다들 아시죠?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재생 표시를 터치하시면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터치하시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우측 상단을 터치하시면 기체와 배터리의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설정해서 자신의 개인 값으로 비행 중 배터리가 부족하면 자동적으로 경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드론 모양을 터치하시면 비행 컨트롤에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 모드를 해제하시면 비행 고도와 거리 설정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높이 150m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드론의 센서를 설정해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종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틱 모드를 터치하시면 조종기 모드를 변경해서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단부 버튼을 설정하실 수 있고 자신이 비행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설정해 주시면 비행하실 때 편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영상 송신 설정을 하는 창입니다. 거의 사용하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곳은 카메라 짐벌축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일반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거리값 설정부터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고 기타 설정들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친절한데 구독 한번 해주십시오.
액티브 트랙 기능을 알아볼게요. 액티브 트랙 기능을 터치하시고 대상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대상을 추적하는데요. 우측을 보시면 기능 3가지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기능부터 알아볼게요. 트레이스 기능은 자동으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피사체를 스스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종자는 기능 설정만 하고 조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뛰고 있는데 트레이스 기능을 통해서 지능 비행하여 저를 드론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4K 화질로 저장 중이라 깨끗하게 저장이 됩니다. 허리야. 솔직히 이 정도면 구독해줘야 한다. 지그재그로 뛰어도 따라오는지 봐볼게요. 무리 없이 잘 따라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프로파일 모드를 알아볼게요. 프로파일 모드는 피사체를 확인하고 옆에서 평행으로 비행하면서 촬영을 하는 지능 비행 기능입니다. 저를 피사체로 두고 비행을 실시해 볼게요. 기체가 옆으로 비행하면서 촬영합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비행하는 걸 응용해서 뒤로 날게 해볼게요. 기체가 옆이 아닌 뒤로 비행하면서 피사체를 쫓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 모드입니다. 스포트라이트 모드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비행해도 피사체 카메라가 고정되어 촬영이 가능합니다. 드론이 제자리에서 촬영하는 것은 물론 호버링을 하며 피사체를 따라갑니다. 또한 드론을 조종자가 조종하면 카메라를 조절하지 않아도 스스로 피사체를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오늘은 팬톰4와 그에 관련된 앱 DJI GO4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플라이를 누릅니다. 그리고 기체의 예열중을 터치하시면 기체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현재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이 오류라고 나오네요. 캘리브레이션이 오류인 상태로 비행을 하시면 이륙 자체가 안되거나 이륙이 되더라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터치해주시면 실행창이 뜨는데 시작을 터치해주시고 안내 설명과 같이 해줍니다. 수평으로 들고 돌아주고 수직으로 들고 돌아줍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드디어 완료가 되었는데요. 기체를 평평한 바닥 위에 올려주고 다시 확인해봅니다. 이제 정상으로 바뀌어 비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시동을 걸어주면 테이크오프라는 말과 함께 이륙이 가능해집니다. 잠시 대기해서 홈포인트를 저장해주고 장애물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드로우라는 기능인데요. 손으로 코스를 그려주면 그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 녹화 버튼을 눌러주고 비행 코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론의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비행을 해볼까요? 현재는 드론의 정면이 고정된 비행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드론 촬영 영상하고 같이 비교해서 봐볼까요? 확실히 저장 영상은 화질이 좋아 보이네요. 이번에는 드로우의 자유방향 모드를 사용해 볼게요. 비행 코스를 그려주고 자유방향 모드를 터치해 줍니다. 자유방향 모드는 코스로 그대로 날아가면서 러더 축을 수동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서 자유로운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보신 거와는 다르게 드론의 촬영각이 넓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탭플라이라는 기능을 알아볼게요. 포워드와 프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포워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고를 터치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비행 방향을 바꾸려면 화면을 터치해서 방향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신 카메라가 고정되어 촬영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드론에 저장되는 영상을 봐볼게요. 저장 영상은 깔끔하게 저장되어 있죠?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화면 우측 부분의 흰색 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프리모드로 해볼게요. 비행을 시작해주면 기체의 전방 비행 방향은 고정되고 카메라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촬영각이 넓어지게 됩니다.
포워드 모드에서는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하지만 프리 모드에서는 장애물을 조정해서 회피합니다. 주의하면서 비행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제스처 모드인데요. 제스처 모드는 조종기 없이 동작만으로 독특한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동작을 지시사항으로 인식하고 촬영하는데요. 카메라를 향해 팔을 들면 기체가 움직임을 인식하고 피사체를 중앙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면 3, 2, 1 이렇게 단순한 동작으로 드론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 2, 1 와, 정말 즐거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종기 조작 없이 단순 터치만으로 이루게 볼게요. 좌측 상단 화살표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옆으로 밀어주면 Take off.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정말 간단하죠? 착륙도 마찬가지입니다. Landing. 이번에는 Return to Home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Go home. 전파 방해가 심한 곳에서 드론에 신호가 안 잡힌다거나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거나 제의 위치를 모를 때 돌아오게 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기체가 환경에 따라서 가장 쾌적한 경로로 돌아옵니다. 기체가 날아온 경로를 전부 기록해놓기 때문에 Return to Home 모드에서 조종 신호가 끊겨도 알아서 장애물을 피해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착륙 시에 랜딩 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이런 경고창이 뜨고 조종을 할지 아니면 불시착을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POI라는 기능인데요. 먼저 촬영하고 싶은 피사체의 머리 위에 기체를 보내고 기록하기를 터치 후 고도와 반경을 설정해 줍니다. 이후 적용을 누르시면 기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포인트 기능을 알아볼게요. 웨이포인트는 항로 포인트를 여러 곳 저장해서 드론이 저장된 포인트로 비행해 촬영을 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1번 포인트를 저장하고 다음 포인트로 가서 2번, 3번, 4번, 5번까지 저장을 해주고요.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 창이 바뀌면서 세부 설정을 도와주고 적용을 누르시면 기체가 포인트를 순서대로 찾아가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홈락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홈락을 설정하시면 랜딩 존을 기준으로 거리가 표시되고 기체가 어디로 가든 레버를 하단으로 내리면 기체는 조종자의 위치로 기체의 정면은 고정된 채로 움직입니다. 가까이에서 엘리베이터를 후진으로 당겨볼게요. 후진 명령을 했는데 기체가 옆으로 랜딩 존을 향해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락이라는 기능도 홈락과 비슷한데요. 빨간 종이 비행기를 보시면 드론의 정면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적용을 누르시면 현재의 기수 방향을 기체의 진행 방향으로 설정되고 기체가 방향에 관계없이 설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옆면이 앞을 본 상태로 코스락을 하면 옆면이 정면이 되는 거죠. 기체가 멀리 있어서 앞과 뒤가 구분이 안 되면 코스락을 통해 쉽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삼각대 모드에서는 드론의 조종 감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매우 천천히 비행하게 되면서 비교적 부드럽게 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Terrain Follow라는 기능인데요. 이는 드론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지형을 감지해 계단이나 오르막길 등을 촬영할 때 좋은 기능입니다. 숨기기를 누르고 어떤 형식으로 드론이 움직이는지 살펴봐 볼까요? 이렇게 팬텀4의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촬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